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아침 고요 수목원 네 가보겠습니다. 아침 고요 수목원은 경기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에 있습니다. 차를 파킹을 하고 매표소에서 표를 끊습니다. 어른 기준으로 해서 식물원은 9,500원, 동물원도 9,500원입니다. 자, 이미 식물원에 들어왔습니다.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뒤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.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를 이쪽에서 촬영을 하였다고 합니다. 일단은 아침 고요 수목원은 동물원과 식물원이 각각 이 매표소에서의 요금이 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9,500원, 9,500원 하면은 19,000원이에요. 그리고 19,000원 되면은 망고땡입니다. 그래서 망고땡은 안 하고 그냥 9,500원만 냈습니다.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름다리, 출렁다리 저것을 제가 미리 예, 일단 간만만 보여드렸습니다. 자, 들어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가꾸어져 있습니다. 수십, 수백, 수천의 식물들과 꽃들이 있습니다. 여기는 오른쪽으로 쭉 들어 올라가시면은 저렇게 길쭉길쭉하게 쭉쭉 빠진 나무들이 쭉 있습니다. 저기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. 이게 제가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기 가면은 멋지가네. 그래서 그냥 꽃이 있는 나지막한 꽃이 있는 쪽으로 정원으로 쭉 빠져 나왔습니다. 출렁다리 쭉 나오는데요. 출렁다리는 거의 끝날 때 나옵니다. 만약 계곡이 지금 나옵니다. 오른쪽에 있습니다. 출렁다리에는 많이 작으면은 여기 약간 흔들거리기 때문에 구름다리에는 건너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네, 잠깐 멈칫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 보고 저도 건너가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출렁다리를 건너왔습니다. 그래서 뭐냐? 아, 나도 간은 있다.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. 어쨌거나 지금 식물원의 주변을 한번 쭉 보시고 계십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식물원은 꽃과 나무가 있는 거죠. 저기 오른쪽 계곡이 쭉 빠져 나와서 가운데에 뻥 좀 뚫렸습니다. 가운데는 뻥 뚫려서 이렇게 분재된 분재 정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. 꽃들도 보시고요. 아, 저 소나무 정말 배를 꽈놨어요. 자기가 꼰 건지 아니면 인간이 비틀어 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보기는 좋았습니다. 야생화 정원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식물들, 꽃들, 화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. 그 전체를 쭉 보시는 데는 시간상으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. 그러면 동물원까지 다 보면 3시간 이상을 잡으셔야 된다. 그렇게 혹시라도 일정이 되시면 그렇게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뭔가 지금 가운데를 이렇게 갔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. 저거는 뭐 식물원이니까 대부분 꽃과 나무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경기 가평군에 있는 이 아침 고요 수목원을 들려봤습니다. 아침에 들리시거나 오후에 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지금은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. 특히 여기에 이번 6월 12일부터는 반려견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들리시는